네, 출발 증시원의 오늘 김민수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앞서도 이제 일정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배당 받으시려면 오늘까지 이제 매수하거나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날입니다. 앞뒤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어떤 부분들 신경 써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그 내용 준비를 하셨어요. 네, 앞뒤로 해석하는 것보다 앞이 더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뭐 배당일이 이제 다가오다 보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은 참 오래 다사다난했던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몰라도 한 1,400대 있던 주가가 지금 2,800대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만감이 좋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그와 함께 이제 올해도 거래일수로 한 3일 정도 남은 상황 쪽에서 이제 또 어떤 신경 쓸 부분들이 또 배당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2020년도 배당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 쪽에서 일단 좀더 길게 봤을 때는 배당과 관련돼서 좀 챙겨야 될 여러 가지 이슈나 아니면은 전략적인 부분들을 한번 더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올해 증시 패전과 관련된 일정을 보게 되면은 오늘이 28일이다 보니까 배당을 받기 위해서 오늘까지 갖고 계셔야 되겠죠. 시간 외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이 마지막 매수일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내일이 이제 배당락 때문에 아무 일이 없어도 내일은 주가가 하락해서 출발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보통 지금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배당락과 관련된 지수 동향을 보게 되면 약 1.5에서 2% 정도 그러니까 한 지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한 30포인트에서 한 50포인트 정도까지는 반영을 하면서 내일 출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항상 지금 4, 5년 동안 저희가 배당락을 지켜본 결과 거의 어떤 현금 배당 관련된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덜 받았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보너스 성격 쪽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너무 어떤 배당락과 관련된 쪽에 시장 위축을 염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주목할 게 내일 이어질 어떤 선물과 현물 차이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현물이 어떤 저평가 흐름들을 보였는데 이게 어느 정도 어떤 과거 흐름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제 정상으로 돌아가는 변화가 나올지 흐름들이 이어지게 되면 그동안 지난번에 강조드렸던 어떤 프로그램 매도 위에 플레이가 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쪽에서 내일 이어지는 데 정상화 과정들이 어떤 시장의 변화를 가져오는지도 한번 좀 체크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12월 30일은 폐장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2020년 장은 수요일로 이제 마감이 되고요. 12월 31일이 휴장일이고 다시 2021년 개장은 1월 4일날 또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1월 4일날은 또 10시에 개장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어지는 흐름들. 그래서 아마 2020년의 마무리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배당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기업들이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펴면서 배당하는 규모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업의 배당금 관련된 쪽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일단 과거 국내 시장을 볼때좀 주주 친화적이지 않다, 좀 배당이 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이어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약한 2010년대 중반 정도, 한 2015년대부터 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들이고요. 그때부터 우리도 배당을 좀 넉넉하게 주면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야 되겠다라는 관점들이 기업들 쪽에서 충분히 나왔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흐름들의 또 하나의 이면들이 한 2015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기업들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좀 쌓아놨던 현금을 가지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물론 주주 입장 쪽에서는 더 어떤 설비 투자를 해서 어떤 기업 경영 활동으로 인해서 벌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계속해서 더 많은 현금을 창출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은 그동안 이제 저성장의 분위기가 뚜렷하다 보니까 어떤 기업들이 어떤 투자를 하는 쪽보다도 어느 정도 주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배당을 꾸준히 해야겠다라는 관점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배당과 관련된 쪽에 대한 동향들이 조금 더 강하게 나왔던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도 삼성전자 필두로 해서 배당금이 거의 좀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배당금 증액도 삼성전자 쪽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그 삼성전자를 제외한 코스피 배당금들도 오히려 꾸준하게 증가가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시장의 변화들도 지금 배당과 관련된 쪽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쪽도 지금 시장에 자리를 잡으면서 움직인다라는 점들도 염두를 하면서 어떤 배당도 하나의 고려해야 될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점들도 염두하시면서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렇게 기업들 자체적으로 배당의 규모가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한 가지 이유이겠으나 여건 자체가 사실은 그쪽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금리가 워낙 낮은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나 여윳돈 있어서 은행 가서 어떤 적금 들래? 라고 하게 되면 주식을 좀 해보신 분들은 말리죠. 잠깐 스톱!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너 거기 가서 한 1점 몇 프로 연간 수익률을 받을래? 차라리 은행주를 사서 배당을 받을래? 보통 은행주의 배당은 5%대가 훨씬 더 넘어가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멈칫하게 되죠. 그러면 이게 더 맞는 말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은행주를 사고 시세 차익 플러스, 뭐 시세 차익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네. 시세 차익 플러스, 그리고 또 배당금까지 합하게 되면 훨씬 더 어떤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겠다는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나오는 이제 채권금리, 대표적인 시장 금리죠. 이 금리와 어떤 고배당주의 수익률을 같이 비교를 해보게 되면, 과거부터도 항상 그랬듯이, 금리가 낮아지는 국면 쪽에서는 오히려 고배당주에 대한 메리트가 훨씬 더 파란색으로 커지는 국면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점진적인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은 당연히 오히려 고배당주가 약간 소외되는 경향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금리가 싸다. 그리고 또 시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시중금리와 거의 반대적인 관계를 봤었을 때는 고배당주뿐만 아니라 갖고 있던 종목이 충분히 배당의 여력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를 충분하게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다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당 투자를 하게 되면은 고려해야 되는 그런 저기 그 포인트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이제 배당금과 관련돼서 먼저 생각할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배당금이 입금되는 거는 이제 오늘 배당이 마무리가 됐다고 해서 뭐 당장 내일 입금되는 게 아닙니다. 보통 뭐 이사회 결의, 특히 배당금과 관련돼서는 먼저 어떤 공시가 이어진 회사가 있고 아닌 회사가 있는데 보통 이제 연말에 뭐 주주총회와 함께 같이 배당을 거의 확정을 짓죠. 그렇게 되면은 주주총회 끝나고 나온 흐름이다 보니까 배당금의 입금은 실질적으로 내년 4월 달에 지급된 실질적으로 계좌에 들어오게 됩니다. 세금을 띄고 들어오죠.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배당금이 한 어떤 벌써 한 4개월 정도 뒤에 들어온다라는 어떤 시간적인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좀 연장된 전략들은 또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배당 관련된 세금은 원천 징수가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5.4% 배당소득세가 띄어지다 보니까 내 배당금이 왜 이렇게 적어?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원천 징수되는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또는 기준이 배당금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 15.4%고 2천만 원이 초과가 되게 되면 근데 배당을 2천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게 되면 지금 만약에 5% 정도 배당 수익률을 봤었을 때 거의 뭐 한 5억, 4~5억 되는 갖고 매매 최소한 한 종목에 갖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돈 많으시네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분들이 2천만 원이 초과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종합소득세가 또 별도로 신고를 하면서 아마 세무사를 찾아서 한번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구간별로 다 다르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무조건 고배당이 어떤 가장 또 중요한 투자 전략이 아니라 오히려 좀 자금 여력이 좀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 점들도 염두를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당 관련돼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무엇보다 이제 또 배당 금액만 보시는 게 아니라 배당 성향이라든가 또 이제 시가 배당 관련된 수익률도 비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기존의 전통적인 고배당주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보통 알고 있는 유틸리티, 뭐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 또 정유주 이런 쪽은 실적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죠. 대표적으로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한 2년 동안 배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과거의 고배당이 지금의 또 배당의 높은 금액을 예상하지 담보하지 않는다라는 쪽도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은행주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리면 또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정부가 고배당을 좀 자제하자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에 영향권을 받으면서 배당이 줄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얘기가 많은데 특히 지금 특별 배당 1,000원 플러스 알파가 나오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최근에 주가가 좀 강했다는 점들도 염두를 하면서 이건 배당 관련된 쪽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 시즌에 좀 강했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배당 이후에는 조금 속도 조절이 나올 수 있겠죠. 이 부분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비단 오늘 내일의 그 움직임뿐 아니라 저희가 배당주라는 것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면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할지, 그리고 또 배당주 관련한 전략 세우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전략을 좀 세워봅시다 라는 부분들 해주실 이야기 있다면 그 부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배당 메리트가 기대되는 주요 대표주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현대중공업 지주가 한 6.6%대 이상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네. 그 밖에 나머지는 다 금융주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융주는 배당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어떤 이런 고배당이 나올지는 조금 불확실성이 좀 있다는 관점 쪽을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롯데푸드 같은 경우도 5%대가 넘는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이다 보니까 이제 배당주는 오늘 이런 고배당을 주다 보니까 오늘 무리해서 배당주를 사자라는 접근 전략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최소한 2년 정도는 중장기로 보는 게 맞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말씀드렸던 실적 동향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고배당주는 내일 또 배당락이 나오게 되면 회복하는 데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고배당주만이 능사는 단기적으로 아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상대적으로 우선주에 대한 접근 포인트를 또 꾸준하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배당 쪽은 또 이거, 이 부분도 많이 아직, 어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점을 염두를 하시되 유동성은 좀 축소가 될 수도 있다는 점들. 특히, 매매하기가 좀 힘들죠. 유동성이 그렇게 많이 확보된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들은 저희가 이제 분기 배당 종목들도 꾸준히 관심을 갖자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분기 배당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되는 회사의 종목들을 보게 되면 약 한 20, 3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일단 배당 사이클이 좀 축소가 되다 보니까 그를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더 좋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복리 효과를 노릴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기간이 짧아진 배당 관련된 흐름들을 보게 되면 분기 배당이 조금 더 배당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전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분기 배당하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야기까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세카 거래소 오픈 기념 수수료 할인 이벤트. 키움에서 미니 니케이 225 선물 거래하고 수수료는 100엔만 내세요.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